안녕하세요. iCanDoobie입니다. 오늘도 해양생물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친구를 기억하시나요? 이 친구의 이름은 키미노 나마에와 줄새우 아제비입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마치 민물에 사는 진거미새우와 흡사한 모습을 가진 바다생물입니다. 토종 해수생물이고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본 생물일 거예요. 흔한 개체라서 아무도 키우지 않아서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 너무 매력이 넘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산호사에 키웠을 때 발색도 엄청 이쁘게 올라와서 자세히 보면 노랑색의 키 컬러를 가진 생물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는 원래 포란한 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을 다 털었는데요. 치새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그만한 벌레들처럼 생긴 녀석들이 어항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마치 브라인 시림프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줄새우 아제비의 치새우일지 아니면 기생충이 붙어서 생긴 벌레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탈피를 할 때도 알을 다 턴 후에 탈피를 했습니다. 알을 털고 나서 이런 조그만한 벌레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줄새우 아제비의 치새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새우들은 포란하고 방란할 때 노플리우스 유생으로 방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 후 새우는 조에아 단계로 갑니다. 갑자기 조에아 단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잡담하자면 새우나 개 조에아 단계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거나 바닷물을 실수로 드시면 동물성 플랑크톤을 드시게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개나 새우의 유생입니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다시 본론으로 와서 조에아 단계를 거치고 새우들은 마이시스 단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우 모양의 윤곽을 띠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조에아 단계에서 대부분 줄새우 아제비의 치비들은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 내 수조에서는 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육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사육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치비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번식은 정말 어려운 종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줄새우 아제비가 방란을 하고 조에아 단계의 유생들을 보여드렸어요. 정말 신기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토종 해수 각각류 중에서 이쁜 친구가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육은 매우 편하고 가릴 것도 없이 다 먹는 잡식성입니다. 또한 제대로 사육을 하신다면 발색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종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 바다에서 보신다면 한번 사육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사육 정보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이 많다면 사육 정보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육 정보가 너무 없는 생물이라서 제가 직접 사육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